어서 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자, 프리투먼입니다. 요게 민공방문 새로 들어온 화분입니다. 아우, 예쁘죠? 요게 몇 번이더라? 요게 2번일 겁니다. 2번인데요. 제가 파란색을 가꾸고 싶었습니다. 제가 파란색을 참 좋아해요. 자, 그래서 파란색 갖고 싶었는데 지금 테두리라도 파란색을 갖고 왔습니다. 자, 요거 입구 사이즈 한번 봐드릴게요. 저도 이제 세트로 한번 심어봐야, 요거는 새로 들어온 색감이라서 제가 여기다가 10cm 제가 소개를 이제 했는데, 요거 아마 이 영상이 송출될 때는 아마 화분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자, 요게 얼마 들어오질 않았어요. 토탈 한 34개 정도씩 들어왔나 그럴 거예요. 자, 10cm입니다 입구 사이즈 10cm, 높이 사이즈 다리까지 포함해서 10cm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가 이렇게 배 부분이, 자, 궁둥이 엉덩이 부분이, 자, 이렇게 빵빵한 애들이 뭘 심어 놓으면요 오래가고, 흙도 그 상토 성분이나 이제 그런 그 우리 좀 좋으라고 넣는 성분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덜 빠져요. 이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콩분 같은 경우는 금방, 그냥 콩분 같은 경우는 딱 담가 놓으면은 금방 그냥 빠져서 우리가 몇 개월 만에 분갈이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고, 뿌리도 금방 꽉 차죠. 근데 다육이는 이제 옆으로 가는, 뿌리가 옆으로 가는 습성이 있어서, 자, 하우시아 같은 애들은 뿌리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얘네들은 또 웬만한 애캐들은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뿌리가 어느 정도 요 정도 차더라도 2년 정도 놔둬도 그냥 상관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방 차버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좀 자주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죠. 근데 요거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거한 놈 데리고 왔습니다. 실립을 안 가. 샴페인금. 야, 그럼 넌 나랑 살아야지. 저는 원래 거한 놈을 그냥 한두 개씩 그냥 가져와 봐요. 그냥 제가 먼저 키워봐야지 하고, 그래갖고, 제가 어떻더라, 이제 우리 고객님들께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아무래도 마사 성분이 조금 있으면 따글따글 굳혀지면서, 조금. 자, 그리고 물 주는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을 내가 얼마만큼 주느냐, 약물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등치도 커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그거는요, 자, 마사 성분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뭐 등치를 안 큰다, 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셔서, 자, 근데 집에서는요 좀 마사 성분이 조금 우리가 들어가서 좀 박하게 키워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면 등치 크면 맨날 자리나 차지하고, 솔직히 허허허하게 색깔도 그렇지 않아도 햇빛이 없어서 색깔이 안 나는데 그렇잖아요. 자, 마사를 넣거나 강물에 모래 성분이 좀 들어가면요 조금 색깔 내는데 그래도 조금 도움이 돼요. 조금 다져진다 그러죠. 다져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저희 미소토에 식재를 하면요 색감이 예쁩니다. 우리 고객님들 색감이 예뻐요.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 저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만들어진 흙에 계속 분갈이를 해서, 우리 집에 거리대도 전부 다 저희 미소토로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저는 만족합니다. 아주 그냥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고객님들께 또, 아유, 미소토가 뭐야? 가끔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처음 들어오시거나 이제 초보맘들은, 미소토가 뭔데, 저는 자꾸 저 얘기를 해 그러더라고요. 자, 미소토는요 저희 프리티다육에서 만들어진 흙입니다. 제가 열심히 배합률을 맞춰서 만든 그런 흙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생했어요. 저 왜냐면 이것도 심어보고 저것도 심어보고 별짓 다 했거든요. 밭도 만들어보고 뽑았다가 다시 심었다가 되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희 다육이 전용토입니다. 저희 프리티 다육의 다육이 전용토고요. 자, 미소토는 10kg에 24,000원이고요. 자, 퇴피비 포함해서 28,000원입니다. 자, 숯볼은 2만원이고요. 자, 여름에는 숯볼을 쓰시면은요, 우리 고객님들 숯볼 이렇게 휴가토라는 아이를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구운 것처럼 그런 안에가 이렇게 가벼워요. 가벼운 만들어진 인공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물을 좀 머금고 있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그 아이가 뿌리에다가 수분감을
이렇게 보충을 해줍니다. 한여름에 우리가 물을 나 마지막 물 주고 이제 그만 줘야지 할 때가 있잖아요. 장마철 다가오는데 나 장마철에 물 주지 말아야지 그러는 철이 있어요. 자, 그때 자 물을 한번 엄청나게 줄 거 아니에요. 아주 푹 주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푹 주었을 때 그 수포리 물을 머금고 있다가 뿌리에다가 필요할 때 수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숯볼은 그때 또 그리고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그거 조금 잘게 하셔서요. 화분이 사이즈가 요 정도 사이즈는 그냥 쓰셔도 돼요. 요 정도 사이즈는. 근데 화분이 나는 많이 작다. 그럼 좀 잘게 좀 잘라갖고 이렇게 부셔서 좀 써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걔를 파보면요. 거기에 뿌리가 사이사이에 쏙쏙 들어가서 아주 뿌리가 이렇게 활착을 해 있는데 그 안에 그냥 활착을 해 있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수포를 넣고 쓴 지가 수포는 조금 가격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 수포를 꼭 쓰세요 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근데 조금 가볍게 쓰시거나 나는 이제 그 약간의 살균 효과도 보고 좀 그럴 겸 해서 숯불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미소토하고 숯불을 같이 주문하실 경우에는 택배비가 6,000원에 두 아이가 한 세트로 갑니다. 자, 말하는 동안 입하고 하는 동안 다 심었습니다. 아 예쁘다. 얘가 딱 두 개 남았더라고요. 샴페인금 비싸서 시집도 못 가는 애가. 그래서 얘를 두 개 다 심어버려? 그래갖고 여기다가 등치 크게 그냥 빵빵히 키워버려? 그러다가 그냥 하나만 심어봐 일단. 하나 심고 쟤도 시집 안 가면 쟤도 또 심어야지. 그러고 자 요렇게 웨드 사이즈를 식재하면은 예쁜 그런 사이즈의 화분이에요. 이번에 들어온 민공방 분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웨드 사이즈 심어도 예쁘고요. 자 창 만약에 창을 한 개씩 심어도 상당히 예쁩니다. 줄줄이 세트로 쫙 늘어나도 예쁠 것 같고요. 또 이 아이를 군생 아이들 심어도 예쁘고요. 자, 목대가 나온 아이를 심어도 약간 꽃병 같은 스타일의 예쁨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 오늘 프리투머니 요렇게 자, 샴페인 금을 식재를 해봤습니다. 어우, 예쁘네요. 화분 너무 예뻐. 아주 산뜻해. 그 산뜻하다는 말이 딱 어울릴 만큼 깔끔하고 예쁜 이미지의 그런 화분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얘는 가벼워서 우리 고객님들 무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살짝에 전이 있는 듯 없는 듯한 그 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잡으실 때도 그렇게 미끄러운 거를 우리 고객님들 못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살짝에 이렇게 까슬까슬한 느낌이 있으면서 살짝 입체감 있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화분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은 샘플이 들어오든 화분이 새로 들어오면 제가 항상 먼저 식재를 해보고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활착을 시켜보고 물 반응하는 거 보고 물마름 보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색깔 내는 거 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 고객님들께 자, 이 아이 어떻습니다. 이 화분 괜찮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대신해서 항상 먼저 심습니다. 자, 제가 팔았으니까 저도 심어야죠. 아우 예쁘네요. 예쁘게 키워서 다음에 영상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투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